전북향토문화연구회가 지난 2015년 펴낸 전라 감사에는 모두 565명의 종이품 관찰사가 조선시대 전라 감영을 거쳐갔습니다. 그중 관찰사를 지낸 유희춘의 미암일기에는 짤막한 글과 함께 그날 먹은 음식이 기록됐습니다. 미암일기를 비롯해 18권의 고서를 통해 전라감영 관찰사의 밥상이 개발 중입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 그리고 전라감영이 재창도 복원되는 시점에서요. 전라감영의 그 관찰사 밥상을 개발하는 것은 그의 가치를 좀 더 부각시켜 줄 것 같고요. 전라감영의 외국 손님 접대 상차림도 함께 복원될 예정입니다. 1885년부터 주한 미국 공사관 대리 공사를 맡은 조지 클레이튼 포크가 전라감영을 방문해 받은 상차림이 기초가 됐습니다. 포크는 직접 밥상의 그림까지 그려 반찬이 담긴 첫별로 어떤 음식인지를 적어놨습니다. 밥상 공개에 앞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이번 연구와 관련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지역 음식 뿌리를 세우는데 저는 계속 하셔야 된다. 조선시대에만 멈추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 복원될 전라감영의 핵심 콘텐츠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향후에 복원될 전라감영의 한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콘텐츠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VR을 보여준다든지 AI라든지 이런 쪽 그거는 시청 담당자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활용성 높게.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과 외국인 접대 밥상은 전주 비빔밥 축제 기간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